이재명 대표께서 좀 코너에 몰리시다 보니까 굉장히 선정적이고 말초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. 우리의 공천을 보고 패륜 공천, 부패 공천, 극우 공천, 음란 공천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. 관심 끄는 데는 성공하셨는데 국민들은 그 얘기 듣고 딱 한 사람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.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, 대한민국에 이재명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. 패륜 공천, 형수 패륜 욕설, 배우와의 의혹 문제, 음란 공천, 역시 다 해당되죠? 극우 공천, 일베 출신 누구 있습니까? 여기 우리 일베 출신 있어요?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일베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부패 공천? 할 말이 없습니다. 대장동, 백현동,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안이 한꺼번에 기소된 정치인이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합니까? 음주운전이나 검사 사칭이나 이런 부분을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. 그리고 친일 공천이라고까지 했던데요. 법카로 일제 샴푸 사 쓰신 분입니다. 저는 정말 놀라운 점은 이걸 한 명이 다 했다는 게 정말 다시 생각해도 놀랍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본인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들을 쏟아내놓는 어떤 그 뻔뻔함이 정말 놀랍습니다. 패륜 공천, 음란 공천, 극우 공천, 부패 공천 이거 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 스스로를 공천한 것 그것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국민들께서 바로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독재 뭐 이런 프레임 하시던데요. 지금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해온 행태가 의회 독재입니다. 그리고 지금의 막장 사천을 하고 있는 행태가 바로 독재입니다. 어떤 말의 향연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재명 대표의 모든 문제는 본인을 되돌아보는 데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는 그런 이재명 대표가 다시 입법권을 장악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. 저는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.